그렇다면 인체의 탄력 수명은 도대체 왜 줄어드는 걸까요? 우리 피부 진피층의 약 90%는 콜라겐이고 3-4%가 엘라스틴인데 이 엘라스틴이 콜라겐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스프링처럼 피부의 입체 구조 사이를 연결해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콜라겐을 건물의 콘크리트라고 한다면 콘크리트를 묶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근이 엘라스틴인 셈이죠. 이처럼 엘라스틴이 부족하면 피부의 구조가 무너지게 되며 얼굴, 목에 주름이 심해지고 결국 온몸에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콜라겐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엘라스틴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인 거죠. 이처럼 엘라스틴이 부족하면 피부 탄력 저하부터 탈모와 가슴 처짐, 요실금, 변실금 등의 빈역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피부부터 신체 조직의 탄력 유지에 필수적인 엘라스틴은 인대의 50%, 주요 혈관의 32%, 대동맥의 57%, 폐에도 7% 정도 존재하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엘라스틴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기간이 정말 짧은데요. 유아기 때 생성이 끝나고 이 체내 합성 역시 20대 이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감소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후 몸속 엘라스틴이 모두 파괴돼 5년 새 급격한 노화가 찾아온 여성과 엘라스틴 형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엘라스틴 결핍의 위험성과 중요성은 나이를 불문하고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전신 탄력은 우리가 접수한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날렵한 동작을 선보이는 이 운동은 바로 필록싱인데요. 필라테스와 복싱, 댄스를 섞어 새롭게 만든 운동으로 손과 발을 동시에 사용해 칼로리 소모량과 체지방 연소를 높이고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줘 탄탄한 몸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만. 어, 죽겠습니다. 와. 괜찮으세요? 아니, 이게 뭐 얼마 안 했는데 정말 힘드네요. 이게 무리지 무리죠? 예, 250g씩. 250, 네. 500g? 예. 아, 돼지 600g이야. 황금인데. 0.8근. 아, 그래도 손발을 이렇게 막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뭔가 확실히 몸에 뭐 혈액순환이 된다고 그럴까? 활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딱 봐도 네. 다들 몸이 탄력이 아주 그냥 탱탱 탄탄하신 게 꾸준히 하면 진짜 탄력 있는 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탄력하면 피부 탄력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보면 몸의 탄력, 몸의 전체적인 탄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게 뭐 탄력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딱 10초 테스트로 확인할 수 있어요. 10초만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기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일단 네. 다리를 네. X자로 꼬아서 네. 꼬아서 네. 일단 땅을 짚고 앉아보실게요. 그대로 앉아서 네. 요 이 양반다리 상태로요. 두 팔은 앞에 가슴 앞에 이렇게 한번 포개 주실게요. 예, 네, 그리고 몸하고 팔 쓰지 않고요. 그대로 하체 힘만 이용해서 네, 일어나 보시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면 우와. 인대가 튼튼한 거다. 네. 관절염이 없는 거다. 그럼요. 아주 튼튼.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만약 무릎에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잘 일어나지 못한다면 인대의 탄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처럼 우리의 몸을 잘 움직이기 위해선 반드시 탄력 건강을 사수해야 하는데요. 만약 몸속 탄력을 잃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